자,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 메이엠과 밴쿠버 타이탄즈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 밴쿠버 타이탄즈는 멤버가 전원 바뀐 이후로 경기를 한번 치렀죠. 네. 네, 그 경기가 이제 워싱턴과의 경기였는데 사실 경기를 이렇게 좋진 못했어요. 그렇죠. 불과 어제예요. 네. 24시간 전에. 그렇죠.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다가 결국에는 역시나 호흡적으로 다듬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을지. 그리고 플로리다 메이엠도 5월 달에 일단 토너먼트에 진출하려면 오늘의 경기 좀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가야죠. 네, 그리고 지금 밴쿠버 타이탄즈가 또 워싱턴 19위한테 좀 졌잖아요. 근데 밴쿠버한테 진다 그러면 이후 경기가 다 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는 사실 워싱턴이 흉흉했던 게 스트라투스도 마지막 경기였고 코리의 빈자리가 느껴질 만한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껴본다면 무리 없이 아마 플로리다 메이애미 이기는 게 우리들의 예상이긴 한데 네. 밴쿠버 갑자기 뭐 어제 경험치를 바탕으로 그렇죠. 뭐 각성할 수도 있죠. 네. 아 이래서 달튼달튼했구나 뭐 이러면서 이런 경기로 나오면 혹시나 또 모르니까 우리 또 이제 이 경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 경기 또는 이제 5월달에 이미 1패를 안고 있는 팀들은 추가적으로 패배를 당했을 때 거의 5월달 말에 진행되는 토너먼트 진출 거의 어렵다고 본다면 좀 이제 뭔가 배수진을 치고 본인의 경기력을 뽑아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오늘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 좀 승리가 절실하고요. 네. 일단 뭐 최근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5월 10일 워싱턴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마저 놓치게 네. 되면은 정말 연패의 득. 거기다가 5월 그 말씀하신 5월 토너먼트도 사실 0승 1패로 시작하면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반대로 말하면은 진짜 뭐 플로리다 메이애미은 최근에 3연승 중이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아직 준비가 좀덜된것 같으니까 저희는 2분 후에 돌아와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1세트를 준비된 마지막 경기 1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메이엠과 밴쿠버 타이탄즈의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뭐 메이엠은 뭐 5월 4일 날 보스턴전에 3대0 승리가 있었는데 보스턴도 현재 상황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날의 승리만 가지고 뭐 되게 뭐 페이스가 좋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밴쿠버가 이제 멤버 전원이 교체를 당하면서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무난하게 메이엠이 이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예상은 되거든요. 일단 메이엠의 멤버가 뭐 메이 매크리든 트레 솜브라든 다 원활하게 소화가 가능한 라인업이잖아요. 네네네네. 뭐 워낙에 그 솜브라를 많이 했던 선수도 있고 트레이서를 자주 했던 선수도 있고 우리 애초에 메이엠의 성적이 메이 매크릴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이유는 뭐 오늘 나왔던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금지풀 안에서 나왔던 어떤 조합들을 본다면 메이 매크리 또는 이제 솜브라 트레이서라고 본다면 그네 개의 카드를 누가 나와도 어느 소화할 만한 딜러 라인업이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높게 보시는 거잖아요. 반면에 밴쿠버는 저희가 이제 본 라인업이 트레이서 솜브라긴 했는데 네. 물론 달튼 선수의 개인 기량은 좀 눈에 띄었지만 팀적인 플레이는 사실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츤아 선수의 솜브라가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워싱턴에게 한개 세트를 가져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림 안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뜯어보면 좀 약간 불안한 모습들이 많았고 아직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다듬을 시간이 사실 일주일이어도 좀 짧다고 느낄 텐데 하루였기 때문에. 하루였기 때문에 네. 나 얼마나 다듬어 왔을지를 봐야죠. 그리고 메이엠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영웅제한에서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내용이 좀 저희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국내 컨텐더스에서의 보여줬던 경기력만 놓고 보더라도 뭐 솜브라 트레이서 그리고 이제 이미 리그에 들어와서 보여줬던 최근에 3연승 카드를 달렸을 때 꺼냈던 뭐 메이 매클이라던가 뭐 가능한 카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특정 맵에서 파라까지도 가능한 라인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네. 야키가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죠. 네. 네, 메이엠 입장에서는 사실 야키 선수 하나가 소화할 수 있는 서브 딜러 영역이 좀 넓다 보니까 뭐 트레이서도 가능한 아 선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이엠 입장에서는 뭐 솜트든 뭐 파라든 혹은 에코든 뭐 뭐든지 좀 가능하다 이런 이미지를 좀 심어줬죠 저희한테.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경기. 앞선 경기들 중에 장기전에 돌입을 하면서 좀 늦은 시간에 세 번째 경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밴쿠버가 과연 그 선택이 옳았는지 우리 한번 또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메이엠도 좀 이제 시작이 좀 어려운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좀 4승 1패. 그러니까 최근 성적이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메이엠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월 달에 한번 이겨서 오늘 경기 잡으면은 2승 0패로 좀 치고 나가요. 그리고 다음 경기까지 이겼을 때는 정말 높은 확률로 5월달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다. 자, 일단 룰프 선수의 소개죠.
지금 보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밴쿠버 타이탄즈에 새로 들어간 선수들이 성적 커리어는 정말 좋아요. 아, 그럼요. 세컨드 윈드로서 이제 뭐 아메리카 쪽에서 최근에 컨텐더스 1등으로 올라온 선수가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근에 열린 북미 쪽 컨텐더스 시즌 1 1주차 1위고 네. 그 이전에도 2019년에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커리어 있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 잘 영입해 왔는데 문제는 이제 합을 맞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본인들끼리의 그 시너지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세 명간의 호흡은 그동안에 뭐 컨텐더스에서도 맞춰봤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 세 명간의 호흡. 그렇죠. 근데 또 의외로 어제 경기를 봤을 땐 KSA 선수가 유일하게 좀 이제 중간 어리 역할을 잘 잡아주는 플레이가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자, 한번 보죠. 롤프 선수의 좀그 기나긴 커리어에 주목을 하는 편이네요. 그러니까 워낙에 예전부터 2017년도부터 좀 프로 생활을 했던 선수기도 하고 뭐 그동안 계속해서 북미 쪽에서 활동을 좀 오래 했는데 리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3에 이제 막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많은 경험치가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승리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뭐 완벽하게 탈바꿈을 한 그런 팀의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긴 할 텐데 워낙에 기존에 있었던 밴쿠버의 라인업이 셌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셌죠. 그걸 충족해주기에는 이 여섯 명이 뭐 가능할까? 뭐 경기력이 나올까? 이런 어떤 의구심은 아직까지 충분히 있습니다. 선수들 부담감이 좀 심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뭐 컨텐더 선수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좀 그렇죠. 성적이 낮은 팀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한데 성적이 뭐 커리어가 좋았던 팀 아니면 워낙에 잘하는 팀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그 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작년에 리그를 바라봤을 때뭐 새롭게 만들어진 팀이 최다 연승에 결승전도 가봤고 이런 팀에 그리고 2승 2패의 성적에서 이제 본인 이름을 했을 때 많은 변화가 어떻게 다가올까? 이게 충분히 많은 부담감을 다가올 거라서 부담감이 많아서 그 경기를 시작을 안 하네요. 아, 이제 슬슬 시작할 때도 네. 됐는데 아, 아직까지는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갑자기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롤프 선수의 어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데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시는 팬 여러분들은 앞서서 새벽 4시부터 본 분들은 지금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매 순간이 네, 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빠르게 저희도 매 빠르게 순간이 진행이 위기네요. 돼야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준비됐네요. 자, 양팀의 첫 번째 전장은 1리오스입니다. 1리오스에서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아무래도 뭐 컨텐더스의 경험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리그 때 경험치가 없는 이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1리오스로 가게 됐을 때 일단 맵이 중요하죠. 뭐 페어 같은 맵이 나오면은 워낙에 스나이퍼가 좋은 맵이라 다른 조합이 네.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보통 난전 조합을 많이 쓰거든요. 갑자기 라이너. 자, 비큐비 야키 페이트 가고일 강남지 크리스. 뭐 사실 이건 뭐 변함이 없죠. 비큐비 선수가 워낙에 솜브라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야키 선수가 트레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솜트나 뭐 메이 맥크리, 비큐비 선수의 맥크리와 야키 선수의 메이도 가능한 라인업이고요. 그렇습니다. 비큐비와 야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어떤 카드를 꺼내더라도 소화 가능한 그런 카드인데 어우 화끈한데요? 아 달튼, 츠나, 슈레드록, KSA, 룰프, 카카 선수까지 이어져 있는데 사실 보시면 달튼 선수랑 룰프 선수를 제외하고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북미 컨텐이나 유럽 컨텐을 챙겨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다 리그 팀의 산하 아카데미에서 좀 많이 뛰었던 그렇죠.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언급드렸던 북미 컨텐에 이번에 있었던 우승 팀의 세 명은 이제 달튼, 그 슈레드락, 그리고 룰프 이렇게 세 명입니다. 자 일단 무난하게 서로 소프트를 들고 나왔는데 뭐 야키의 트레이서와 비큐비의 소프라면 거의 주력 카드죠. 아, 바로 해키 KSA가 지난 경기 때 포지션적인 실수는 크게 없었는데 메카 관리가 너무 안 됐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슈레드락을 케어하러 들어갔다 못 돌아오는 경우 그리고 워낙에 지금 이런저런 비큐비의 소프라는 워낙에 또 명품이기 때문에요. 일단 서로 슈레드록 이거 차고 가죠. 아 네.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아마 뒷라인에 야키가 이렇게 파고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케어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야키 잡으러 왔는데 본인도 해킹 당한 상태라 바로 터졌고요. KSA. 네. 일단 뭐 카카가 크리스를 떨구긴 했습니다만 수리파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일단 거점인데 아직 주인공이 없습니다. 오우 야키 잡았어요. 이런 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 워싱턴이기 때문에 한 개의 경기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그 메인 탱이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가져올 만한 딜러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좁은 곳으로 순간적으로 송하나 잡으려고 좀 몰렸다가 말씀하신 대로 달태 선수와 츠나 선수가 좀 많이 잡히면서 네. 흐름이 확 넘어갔는데 좀 보긴 해야 되면 EMP 차이가 좀 나긴 해요. 그러게요. 전투를 졌음에도 BQB의 EMP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카카가 아직까지 없죠? 그래서 포리박 벽이 그냥 어? 어 펄스들! 와 지원가들! 한 명에게 붙였는데 누군가에게 안기면서 둘 다 간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할 뻔했던 게 BQB가 사실 EMP 좀 갔거든요. 네. 갔보다가 순간적으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야키가 디온과 두 명 그냥 말 그대로 터트리면서 한번 그래도 위기에서 좀 구원해 주네요. 이게 사실 EMP를 누를 만한 턴에 본인이 잡혔던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EMP를 아끼면서 민 상황이 됐습니다. 전화위복이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먼저 EMP를 쓸 건데 츠나 선수가 지난 경기 때 EMP 각을 너무 보다가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일단은 뭐 EMP도 이런 조합에서 중요합니다만 EMP를 맞았을 때 어떻게 비트 세이브를 할 수 있느냐 뒷싸움을 봐야 됩니다. 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측면을 돌다가 걸려서 잡히는 장면 그러면서 상대는 EMP를 그냥 써버리고 뜸들이다가 그냥 날아가는 이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6대5라서 BQB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그냥 먼저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포킹하고 잡히지만 않게 유지하면서 포커싱을 하면 결국 카카 선수가 소리방벽을 먼저 맞았어요. 근데 일단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딜 지원이 안 됐죠. 네, 크리스가 비트를 너무 잘 썼고요. 야키 선수가 딱 그 타이밍에 달트 선수를 잡아서 이건 뭐 딜이 없죠. 자 무난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60%를 달성을 했는데 이후의 그림이 애매해요. 융화 이니시 걸고 상대 공격을 비트로 덮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격적 궁극기가 지금 없습니다. 야, 그러다 보면은 뭐 가굴 선수가 시간 끌기용 뭐 각폭이나 지금 메이엠의 딜러진 컨디션을 보면은 아예 먼저 그냥 해킹하고 힐러지는 물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야키가 뒤로 강남진이 잡히긴 했지만 어? 그래도 갈 뻔했어요. 아 본인이 가네요? 예. 비주위 가네요. 예. 역시 끝까지 봐야 됩니다. 뭐 지금 끝까지 봐야 한다. 예, 분명히 분명히 좀 약간 그냥 송환 할 때 탁 잡을 만한 좀 그림이긴 했는데 그걸 또 살아나가서 근데 문제는 츠나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잡혀서 EMP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제 이걸 좀 풀어주려면 달튼이 해줘야 됩니다. 이번 턴은 그러면서 EMP 타이밍을 좀 맞추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비트로서 뭔가 세이브가 돼야 되는 상황. 근데 어제 경기도 보면 일반적일 것 같으면서도 비벼져요. 오, 크리스. 지금도 잘 따라잡고 있고요. 크리스 케어 됐어요? 근데 부자. 아 그렇죠. 달튼이 해줘야 되는 턴에 제대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싸움이 길어진 원시분도 비비면서 EMP 날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메카 터진 건 좀 큰데 KS에 터졌어요? 네 근데 가고일은 잡혔습니다. 이러면은 리그룹을 한번 확인해야 될 리스폰이 약간 꼬이긴 꼬이겠어요. 네 페이지 선수가 무리할 필요 없이 가고일 선수 오타에 맞춰서 한번 원시의 분도 있으니까 흔들러 가고 밴쿠버에 힐러 진공이 어찌도 없잖아요. BQB가 그냥 바로 EMP를 쓰면 되는. 그렇죠. 그리고 메이엘이, 중요한 건 네. 아까 전에 잡혔던 츠나가 아직까지도 EMP가 없다라는 거 불안 요소예요. 이걸 믿었네요. 그냥 타겟팅해서 잡자. 자, 근데 츠나 선수 EMP 오면 몰라요. 자, 근데 야키의 펄스가 있습니다. 자, EMP가 왔는데요. 빨리 안 누르면 난리 나요. EMP 2공 티커 두 명 잘 노려줬는데 크리스 비트 전에 킬이. 아, 근데 딜러의 지원이 없을 만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EMP를 쓰고도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트 올라가고.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 밴쿠버가 뜸을 들이다가 EMP를 너무 안 쓰는 경향도 있었지만 썼는데도 지원이 없어서 킬을 못 내는 이런 장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팀적인함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달튼 선수의 개인기랑 이런 거는 눈에 띄지만 결국 EMP 타이밍에 포커싱이라던가 순간적으로 죽고는 녹일 화력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죠. 자 그래도 100대 99까지는 만들어줬어요. 근데 첫 번째 교전 이후에 굴러가는 느낌은 메이엠이 확실히 교전 능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지원가들을 집요하게 먼저 노리면서 6대5를
밴쿠버가 곧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붕대라서 큰 변화 없이 이대로 트레썸브라 조합으로 나갈 것 같은데 밴쿠버 근데 충분히 가까웠어요. 오늘 경기 EMP 이후에 연계만 잘 되면 가져와 볼만 할 것 같은데 아예 구착하는 그 장면이네요. 힐러 둘을 잡았어. 그렇죠. 보통 여기서? 모이라예요. 근데 이거 루슈 아니 먼저가 들어 이건 또 기묘하네. 그러게요. 누구 잘못을 할 수 없겠는데요? 예, 보통 붙이는 사람이 못 보고 빼다가 안기면서 탑혀야 되는데 네. 야, 너 혼자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어 하면서 거길 뛰쳐들어가네. 둘이 약간 손잡고 네. 중앙에서 만나서 갑자기 가는 사이 좋았습니다. 아, 뷰비 샷도 해킹. 네, 뭐 포커싱은 안 됐어요. 아, 뷰비? 갈 뻔했고 지금 계속 미스턴을 노리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KSAA가 잘 커버해줬어요. 아 야키 야키도 진짜 좋은 딜러죠. 풀도 넓은데 본인이 주력적으로 다루는 영웅들을 다 잘하니까 나 서브 딜러가 트레이서를 수준 뽑으라면 정말 좋은 선수죠. 일단 조합에 대한 고민을 거의 줄여줘요. 그렇죠. 이게 이거 옵션이잖아요. 서브 딜러인데 겐지를 정말 잘한다거나 아니면 트레이서를 정말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 아, 싸움이 길어지면서 EMP까지 왔어요. 추가 선수 뭐 당에 먼저 잡혔으니까 EMP가 아직 오기 전이고 와 아. 먼저 잡혔던 슈레드라가 또 잡혔는데 페이트는 이미 원시분들 한번 돌리는 지금 비트를 눌렀거든요. 카카 이렇게 되면 비트 눌렀는데 이번 교전도 근데 녹록치는 않은 게 친화의 EMP가 있긴 하지만 숫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온다더라도 쓰기가 애매합니다. 그냥 내줘야죠. 츠나의 EMP 이번에 진짜 중요해요. 이게 EMP 턴을 잡지 못하면 사실 솜트 조합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런 말씀 정말 여러 차례 드렸어요. 솜트는 EMP 타이밍이 생명이고 EMP가 맞았을 때 팀원들의 협력이 중요하고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세이브는 돼야 된다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타이밍이 안 됐고 달슴은 어제 좀 약간 빛났거든요. 계속 1인구 보세요. 쓰는데 많이도 안 맞는데 지원이 안 돼요. 괜히 지원하러 갔다가 슈렌트롱만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1인공도 1인공인데 나머지 인원들 안 맞추니까 가고일이 자폭으로 케어하고 힐러니 굿 다 올리면 살리고 이렇게 EMP턴 놓치면 다음 턴에 BQB의 EMP가 오죠. 네. 근데 EMP를 동일한 횟수를 시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교전에서 밀리면서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번에 한 번 골인데 그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간 백대형이죠. 일단 이번 턴에 EMP한테 막힌다고 생각하면은 뭐 한 70% 80%까지 금방 가고 그 다음 턴까지 친화 선수가 좀 EMP를 빨리 모아야 되는데 이번 턴 지더라도 네. 지금 계속 먼저 잡히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아 들어가는 그냥 바로 해킹. 근데? 근데 강남비는 오늘 노출이 많이 됩니다. 해킹이 잘 잘라줬는데 야키는 정말 와. 그러니까 EMP는 쓰긴 써서 이겼는데 아우 야키 엄지가 너무 좋은데요? 페이스 선수도 바로 드립을 해주면서 네. 아, 메인 탱커의 저건 기본 소양이죠. 빠른 감독. 네. 근데 저는 문제가 99까지 확정인데요. 마지막 교전인데 츠나의 EMP가 안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나머지 궁극기를 쓰면 물론 플로이다 메이엠 상대로 유지력 올리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 크리스 궁오죠. 강남진 네. 궁오죠. 애매해질 수 있어요. 아! 심지어 먼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믿을 거는 벌스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융화 오면은 와 야키 이게 진짜 좋네요. 융화 왔고 와 예상했죠. 힐탱복으로 갔겠구나. 아 그렇죠. 압도하네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확실히 상대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자, 메이엠이 일단 좋은 경기력으로 1세트를 정리하기 직전인데 자, 츠나 왔고 EMP는 결국 못 만들었어요. 아, 못 밟았어요. 밟지 못했고 EMP 수급도 약간 느린데 기회가 왔을 때 EMP가 이제 1인공이 되면서 좀 애매한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밴쿠버. 그러니까 결국 EMP가 느리고 써도 1인공이고 연계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어휴. 먼저 계속 잡혔어요. 예. 사실 썸브라로 볼 수 있는 안 좋은 흐름을 거의 다 했는데 츠나 선수도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솜트의 썸브라는.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그래도 본인이 미스가 있었을 때 달튼이 약간 좀 이제
그 이상의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끌고 간 게 있었다면 약해에게 또 이제 그것도 막혀버리니까 아직까지는 벤쿠니까 아직까지는 벤쿠버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으면 결국 준비된 첫 번째 세트는 플로리다 매임의 승리를 거둬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플로리다 메이엠과 밴쿠버 타이탄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쓰레기촌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쓰레기촌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 타이탄즈가 이제 어제 했던 맵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서도 사실 그렇게 막 잘 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수나를 했는데 생각보다 위도메이커 좀 잠잠했고 네. 달튼 선수가 조금 몇 번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 경기 결과 좀 패배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조는 다르네요.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자 어떤 조합을 들고 나왔을지가 이제 포인트고요. 앞선 경기를 봤을 때 아마 플로리다 메이엠은 그냥 우리가 이대로 그냥 윈디스톰트를 써도 되겠구나라는 느낌 아마 받긴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나 쓰레기촌에서 좀 전진 수비로 윈디스톰트를 쓰는 팀들도 많기 때문에 뭐 투수나로 가면 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두 번째 경기에서는 좀 들어가는 조합이 좀 괜찮아서. 그냥 오늘 윈디스톰트로 잘 풀리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갈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이제 종합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만약에 솜트를 구사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어제부터 나왔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밴쿠버는 일단 수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고요. 자 역시나 쓰레기촌에서 과연 어제와 얼마나 다른 경기력을 밴쿠버가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앞선 경기에서 느낀 거는 오늘 역시나 약해를 필두로 굉장히 가벼운 문놀림을 플로리다 메인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페이트 선수의 뭐 드리블도 중간에 나왔지만 좋았고 힐러진의 케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플로리다 메이애미 강팀을 사실 만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 5경기 성적이 4승 1패라는 거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그렇죠. 자, 게다가 오늘 경기 이기면 승률 60%까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만큼 오늘 많은 게 걸려있는 메이애미고 밴쿠버 다시 한번 투수나 제아타 메르시 자 어제와 동일한 조합이에요. 달트는 잠잠했지만 그래도 친하 선수가 2킬 정도 뭐 화끈하게 보여주면서 한 번에 뭐 수비를 보여줬던 장면이 어제 경기 있었는데요. 아 메이엠은 아직까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올려놓은 조합 자체가 에코 맥크리. 네.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는 진짜 사야 플레이어가 많은 것들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위도메이커로 진짜 찍어 눌렀던 그러니까 팀은 많이 지긴 졌는데 아까 나왔던 로직스랑 좀 비슷한 위치에서 사야 플레이어가 화끈한 위도를 많이 보여줬었죠. 자 문이 열리고 조합을 보고 마또 에코 선택했어요. 근데 이런 조합 상대로 사실 야키가 얼마나 많은 에코로서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해졌죠. 유키민 안전하게 한 방을 노립니다. 달튼! 뒤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놓치지 않았고요. 네, 저게 훅 이후에 저렇게 M을 끌어올려서 잡을 수 있다는 건 달튼도 이런 플레이가 나올 거라는 거 알고 기다린 거거든요. 저 그러다 보니까 뒤를 일단 도망갔고 근데 중요한 건 화물은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1경기와 동일한 조합을 써도 롱레인지 조합으로 나온 밴쿠버가 좀 고생할 만한데 결국 이렇게 정리되면 추가해도 나왔는데 살아있어야지 케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쭉쭉 들어가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밀리면 트레일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점을 먹고 나서 2층을 잘하면 BQB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지만 굳이 뭐 위도를 쓸 필요도 없어요. 1점 먹으면 미리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맥크리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트레이를 바꾼 건 비비기 위한 용도의 트레이서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다시 한번 위도 교체. 어우 날카로워요 오늘. 물론 위도메이커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이 정말 잘 쓰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결국 킬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실력이 판가름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적외선이 먼저 돌면 공격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밴쿠버의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임은 좋아요. 달튼도 어제 경기도 느낀 거지만 팀합적으로 뭔가 연계가 안 되는 거지 달튼은 그래도 꾸준한 어떤 에이밍을 보여줬거든요. 약히 터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끌리긴 하는데 또 어떻게든 잡고는 있어요. 네. 어우. 제가 와서 비싸게 믿고 싶고 나갔네. 네. 와. 저게 잡은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나간 게 포인트죠. 근데 앞쪽에서 괜히 쫓아갔다가 중요한 게 막 갔고. 네,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겠죠? 길을 막아요. 옆에 콤보와. 네, 초원이 좀 이렇게 빠져서 강남직도 같이 올려줬고 지구력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최전선에서 막 제나타가. 네. 또 제나타는 최후방이거든요. 아무리 루프가 좀 이제 북미신에서 오래했고 고참이어도 전방으로 나가는 건 좀 그 전부터 지금 나갔다 못 들어온 거긴 한데. 그러니까 최전선 제나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최후방 라인하르트. 잠깐만요. 뭡니까 이 점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4분 56초. 밴쿠버가 아마 내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만났던 팀보다는 확실히 짜임새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플로리다 메이엠은 풀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기력이 드론 타임에서 음파선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진짜 잡아내기 위한 각도가 제 생각과 좀 많이 다른데요. 예. 뭐 이변을 느끼고 뭐 오 비큐비 2연속 헤드샷. 불사 일단 부족이 직전. 네, KSS AA가 어제도 그렇지만 꾸준하게 킬피는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위도메이커 가지고 와줬고요. 네 풀케어 풀케어 지금 지금 와 좋아요 구슬에 지금 포맨트 스킬까지 들어왔는데 잠깐 점프 사이 갔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도 뭐 이 정도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많이 민 거고요. BQB가 위도를 일단은 계속 고수합니다. 상대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투 순하니까 충분히 이제 위도로서 이제 잡겠다 자리를. 그런 생각. 이해가 되는 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 시원시원하고 잘 풀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잖아요. 이제 에임이 걸린다. 잘 맞고 있다. 달투는 만만치 않습니다. 나눠가게 주면서 강대로 좀 화물을 점거하고 있고요. 자 강창이 위해 노려봅니다만 케어 좋아요.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KSA의 중력부위까지 오게 되는데. 아 이거 또 템포가 살짝 느려요 뱅크버. 네. 그 뭐 중력 공개도 그렇지만 그 전에 KSAA의 뭐 트리플킬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만한 경기 흐름이었거든요. 자 공격적으로 합니다. 약간 여유 있는 경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플로리다 메이엠. 자신감이 확실히 있네요. 아이고 이건 큰데요. 예, 잘 쐈죠. 오 갑자기 메이엠도 지금 네, 마무리를 약간 앞두고 흔들려요. 이제 너무 즐게 모드를 공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다시 제나타가 먼저. 예, 근데 초원을 들고 룰프가 또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먼저 잘렸는데 중요한 건 달튼이 같이 일단 한 명 잡아줬기 때문에. 자 투오리사. 이렇게 되면 BQB도 한 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좁은 전진이고 전진 수비를 하다 보니까 입구에서 지각이 안 나와요. 지각이 안 나와요. 자 우리 야키의 킬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키가 뭐 다 잡아주면 가는 거고 여기까지 밀면 또 위도의 프리드 열리는 거예요. 야키 에임 와! 아 이거 너무 잘 정리했는데요. 뒤쪽으로 파고든 것도 좋았고. 네 강남진과 호흡이 진짜 좋았어요. 투수나 계속 쓰나요? 이렇게 되면 BQB가 이제 확실히 프리각이 프리 딜각이 열리거든요. 이게 사실 투수나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틀어막으면 여기가 워낙에 직선 코너니까 굉장히 좋은데 상대가 좋게 밀고 들어오는데 대처가 안 되면 그냥 네. 오 이게 아까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 지금은 BQB가 프리하게 딜을 넣고 달팀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KSA까지 잘려서 아 그렇죠. 프리드를 열려요. 이러면 나오는 촉중하면서 잘리고 반대편 양각 위치에서 야키가 또 이렇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서 결국 이대로 들어갈 것 같죠? 이대로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아예 못 나오게 꼼짝만을 묶어주면서 1분 11초 3점. 쓰레기촌에서 3점도 되게 잘 민 건데 여유 시간까지 만들어놓고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어제 경기에서 느낀 것과 비슷하네요. KSAA가 뭐 서브탱 위치에서 중간중간 킬피도 올려주고 달트는
곧잔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존재감 좀 덜한 이런 경기력. 자, 워싱턴이 사실 쓰레기톤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밴쿠버도 그때 거의 비등비등하게 갔거든요.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메이엠과도 좀 비등비등하게 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2연패는 특히 리그 와서 2연패는 정말 타격이 커요. 그리고 정말 하필이면은 본인들이 멤버가 되자마자 바로 이틀 있다 경기, 그리고 다음날 또 경기. 확실히 뭐 그 휴식기 동안에 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급조된 거다 보니까 다듬을 만한 시간이 좀 적긴 했죠. 없죠. 아, 플로리다 메이엠 수비 메이 맥크리로 나갑니다. 네, 이게 상대가 워낙에 뭐 긴 거리에서,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이제 뭐 투수나로 나온다더라도 코너 놀 때 뭐 빙벽 두르면서 차 그 화물 홀딩 시켜놓고 근접점 앞날부터 부숴도 되고 되는 거거든요. 아, 역시 순수 리플레이 나오네요. 아, 폭탄 쪽으로 피했다가 머리 한 대 맞고 갔네요. 네. 결국에 뭐 이쪽 아니면 저쪽 둘 중에 하나 딱 트랩을 설치해놓고 나서 안정감 있네. 그러니까 스나를 마주했는데도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플레이를 해준 거죠, 야키 선수가. 남은 시간은 아직까지는 형분 40초. 근데 이제 보면 완박도 나와요. 진짜 달튼과 츠나가 깔끔하게 킬피드를 못 덮으면 호노 돌 때 여기서 화물 홀딩해놓고 저 집 방 안에서 건물 안에서 계속 역살 잡고 끌어당기면서 싸워서 눈보라 돌고 이러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꼼짝마를 못 도망하게 막고 그런데 위도 위치 한번 봐주고 본인의 계산대로 코너 돌 때 절벽에서 밀 생각 미라고 왔거든요. 이거 뭐 너무 좀 시원하게 들어가면서 츠나 선수, 그러니까 루프 선수가 좀 킬을 내주긴 했는데 네, 츠나 선수 이렇게 잡히면 네, 근데 리스폰되는 동안에 리그룹하는 동안에 결국에 잡혔던 메이엠 선수도 합류되거든요. 그래 전진했던 거 접으면 그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고 다시 리그룹. 자, 이번에 치고 나올 때 한번 융화로 반격할 수도 있어요, 메이엠. 이 정도 좀 카드가 많네요. 많죠. 반격! 중력 붕괴! 저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터트리고 융화를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좁혀줍니다. 자, 어느샌가 시간이 타올라서 2분 20초. 그럼 슬슬 밴쿠버 쪽에 딜러진도 좀 초조해질 만하죠? 그럼요. 아, 내가 헤드를 한번 맞춰야 되는데 한 명을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턴에 저기서까지 끝났고 이제 달튼, 그나마 달튼! 달튼 선수가 에임이 정말 좋아요. 아우. 근데 중요한 게 화물이 1점 전에 한번 비벼 진다는 건데 츠나가 한 명 잡아줬고 츠나가 둘? 갑니다. 이렇게 한번 밀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딜러들이 해줬어요. 그렇죠. 달튼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츠나의 추가 킬이 나오면서 비교적 쉽게 궁극기 소모 없이 에임만으로 밀어냅니다. 발키린 썼고요. 자, 4분 때면은 충분히 템포 살려가면 네. 3점을 못 밀이란 보장은 뭐 사실 없죠. 그러니까 저게 6대5가 안 되고 6대4가 안 됐으면 코너 돌 때 약해 눈보라 써지면서 한번 막았을 때 충분히 길게 맞거나 완막까지도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결국 PQB가 한 조를 좀 꺼내들면서 응수를 좀 할 생각이고요. 근데 계속 전진해야죠. 자, 눈보라. 네, 눈보라의 KSAA는 얼었습니다. 그러나 딜하기 애매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네, 달튼이 프리딜이 열리나 싶었는데 BQB가 그것만 보고 있었네요. 나 강남비치 너무 잘 커졌고 중력 풍기까지 봐야죠. 야,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두 명의 딜러에게 한 명씩 속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엠도 지금 운영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밴쿠버가 좀 파고들 틈이 있는 건데 어우, 그 중심에는 츠나 네. 선수와 달튼 선수가 좀 있죠. 그러니까 츠나도 보면은 솜브라보다는 어제도 한조할 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메이엠도 괜히 본인이 상대가 잘하는 조합 상대로 맞딜 원거리 싸움을 강요했다가 지금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샌가 4분
그러니까 달츠 선수랑 친나 선수도 어쨌든 북미 컨트에서 굉장히 잘, 북미 컨트에서 굉장히 잘 통했던 딜러진들이라. 그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아마 지금 무시 못할 거예요. 이 정도 맞았으면요. 그리고 나가기 오른쪽 위에 있었던 이것 때문에 일단 캔슬이 되긴 했는데. 위치가. 아우. 위치 눌렀어요? 네. 자 일단 근데 지원과 잘라냈고 슈레드락이 없는 걸 노려서 약간의 피트까지 눌러줬고 싸움을 길게 가던 판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와 케이스 비트를 쓰고 한타를 치면 아니 근데 달려드는 거 다 잡아버렸어요. 이제 궁이 거의 없어요. 와 아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체력이 반절 이하나 잡으러 들어간 상대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자 가고일의 중력 붕괴나 뭐 꼼짝만 용해이가 있긴 하지만 이 두 개의 콤보가 다 성공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시간이 조금만 더 끌린 순간 불사는 어. 야 근데 저 각도에서 진짜 앞라인 하나 녹은 거는 정말 뼈 아픈데 이게 왜냐면 저를 이겨였거든요 백커버. 이 크죠. 근데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또 좋은 자리를 BQB가 잡게 되고 여기가 정말 한 번 막히면 계속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거의 왕에게 1점 먹고 나가는 굴다리급이에요 여기가. 그쵸. 입구는 좁고 네. 올 곳은 뻔하고 네 근데 딜러들은 위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양각 잡고 있고 그리고 딜하려고 그러면 앞에 방벽 두 개고 이런 거죠. 자 나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서로 한조가 있기 때문에 몰라 때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2분 이상 남았어요. 자 불사장치로 일단 한번 세이브해줬고 자 중력붕괴 턴에 일단 초월로 상쇄. 자 그럼 그 이후에 봐야죠. 스나 싸움의 근거리라서 아 용의일격이 되게 뭔가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라 면전에 그냥 쓰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대로 봤는데요 저 정도면? 네. 물론 이게 1분 벌써 40초대라서 화물에 밀리는 시간과 뭐 들어간 시간까지 계산하면은 플로리다 메이엠과 비슷하거나 혹은 느릴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막힐 수도 있고요. 근데 좋은 자를 잡았고 꼼짝만 용의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요. 그다음에 어? 오리사 복제? 오리사 복제해가지고 끈질긴 지구력을 보여주겠다. 네. 근데 뭐 딜도 은근히 좀 밝히니까요. 드럼률 한번 볼까요? 일단 시간은 메이엠이 많이 남겠습니다. 초월이 있어. 어? 어? 이거 아끼면은 끝나요. 초월 펴야죠 그냥. 네, 이거 굳이 그 전에 그냥 썼어야 됐는데. 아, 야 메이엠도 이게 보면 그 본인들이 잘하는 조합을 쓰기에는 맵이. 그러니까 롱레인지가 너무 유리한 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맞도를 꺼내고 한조를 꺼내고 했던 건데 이 싸움은 확실히 딜러 싸움에서는 밴쿠버가 이겼네요. 그러니까 밴쿠버의 달트 선수의 뭐 위도우메이커와 트레이서 뭐 에임이 정말 너무 좋고 친나 선수는 썸머란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한조로 가면은 확실히 존재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팀이 왜 지난 경기 때도 수비에서 좀 투수나를 고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워낙에 영웅금 안에서 아직까지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조합을 꺼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솜트예요. 근데 보시면 야키가 이런 식으로 에코 근데 BQB가 위도우 다시 꺼내나요 달튼? 근데 우리 솜트보다는 진짜 위도우 한 방에 오히려 효과를 볼 수는 있죠. 네 이게 1분이라 이거 1점을 더 먹으려면 일단 룰프의 조합 보니까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1분이라 그냥 위도우메이커나 뭐 한조와 킬을 내면서 쭉쭉 들어가서 두 번째 경우 이제 뭐 궁극기 사용해서 그냥 밀고 이런 그림을 좀 그릴 텐데 자 오늘 비교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위도우가. 네. 그러니까 1점만 먹어도 지금 양팀의 이 정도 시간이면 거의 뭐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비큐비도 약간 긴장됩니다. 아 나갑니다. 서로 조합에 막 엄청난 변화가 있진 않아요. 네. 자
여기서 한번 보고 돌아서 방벽 올려주러 가고 MA가 바로 접죠. 있는 거 알아요. 있는 거 알아요. 있는 거 아는데 알면서도 안 나오는. 어? 자, BQB가 이렇게 잘리면 얘기가 좀 다르죠. 아까 전처럼 화물을 가는 거죠? 어, 루프 루프 티쪽. 근데 이걸 해결사가? 아, 안 됐어요. 너무 네. 많아서 오히려 지금 에임이 다 틀어졌고요. 자, 근데 그 사이에 BQB 오긴 왔을 거거든요? 와, 근데 결국 난전이 되고 여기가 양각이라 약기가 해주네요. 자, 메이시 뒤쪽에 물렸고 루프는 잡긴 했는데 네. 앞라인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숫자가 부족하고 붓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백호보의 공격이 여기까지일 것 같죠? 자, 그나마 레킹볼 선택은 좋았는데 이때 킬이 나야 되거든요. 친하! 자, 아, 증폭 매트스 올라가면서 아, 지원 없네요. 이거 좀 아쉬운 위치인데요. 여기까지 좀 아쉽네요. 1분에 적이면 거의 뭐 그냥 네. 처음에 좀 맛보게 하다가 뭐 살짝 조금의 발 떨어진 순간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보통 저걸 막으려면 좀 전진 수비를 하는 팀들도 있는데 오늘의 사실 밴쿠버는 그냥 투순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달튼이 먼저 잡아준 것 치고는 의외로 못 밀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플로리다 메이엠의 공격. 근데 1점을 더 먹는 건 제가 보기엔 솜투도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도우가 뒤에 있다 오다 돌아 들어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1분 13초.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떤 선택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EMP만 채우면 솜투도 괜찮은데 오늘 벤코만 재웠을 때 그냥 투수나요. 일단 투수나에 각자 어떻게 보면 네. 킬이 좀 잘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벤코번 이대로 할 텐데 플로리다 메이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플로리다 메이엠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땐 밀린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렇게 네. 됐는데도? 이렇게 됐는데도 그냥 BQB의 위도메이커가 일단 동일한 조건에서 이런 계열지에서 붙으면 밀리지 않고 거기에 야키 선수도 중요한 순간에 어쨌든 에코로 킬 캐치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뭐 에코는 잘했죠? 에코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못 막을 만한 그런 구도였는데. 자, 보겠습니다. 갑니다. 들어가면서 스나한테 피해 입는 게 최악의 그림이죠. 메이엠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 공격하는 입장에서 상대 위도 위치는 알 테고 BQB가 조금 더 유리한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 아까 달튼이 그랬던 것처럼. 자, 화물이치가 너무 못 밀어서 무리 안 하네요. 그냥 힘으로 이 코너만 돌면 된다. 어차피 이 앞에서 싸우는 거야. 뭐 증폭 매트스 한 번만 차올라도 그냥 순식간에 밀리니까. 자, 꼼짝마 이후에 오른 왼쪽 위에는 약기죠? 아, 약기가 해주네요. 아, 이렇게 되면 지나가기 직전.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들어가고 아. 끝나겠는데요. 홀딩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에코의 뭐 어떤 걸 뭐 복제는 걸 논하기 전에 날아다니는 장점만으로서 지붕 위를 넘나들고 상대 위도를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두 번째 세트도 플로리다 메이엠.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달튼 선수나 뭐 친하 선수가 뭐 스나이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네. 추가 시간까지 가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결국에 그 좁은 곳에서 야키 선수가 도는 거를 막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찍어 눌렀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트 뭐 결국 연장 라운드를 갔고 많은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야키가 그 6대5가 됐을 때 뒤로 돌아 들어가서 상대를 못 잡아줬거나 그리고 지금도 지붕 위로 넘나들어 상대 달튼을 못 끊어줬다면 충분히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결국 2대0. 과연 세 번째 세트에서 경기가 끝이 날까요? 아니면 다른 양상이 만들어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게임 브레이크 타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플로리다 메이엠과 벤쿠버 타이탄즈 이제 세 번째 경기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헐리우드로 이제 나왔네요. 네, 일단 뭐 게임 브레이크 한번 거쳤다 가야죠. 그렇죠. 게임 브레이크 갔다가 과연 또 이제 어떤 앞선 1, 2경기가 있었느냐 보고 나서 세 번째 경기를 안내해드려야 되는데 벤쿠버가 역시나 어제 경기와 마찬가지로 장점은 비슷하게 뭐 달튼의 에임이라던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KSAA의 어떤 뭐 집중력 이런 것들까지는 느껴지는데
그왜팀적으로는아직까지는좀다듬어낼게정말많아보이는네그런앞선두경기였어요일단탱커진들이들어는가는데솜브라트레이스예궁극기이후에좀정리가안되는부분도있었고투스나이퍼는물론잘쏘는장면도있긴했지만전체적으로결국이쪽에서야키선수가좀왔다갔다하는걸못잡아서손해도많이봤죠네결국에는스나대스나그리고한조간의대결이좀이제많이보여줬었는데중요한건그되게중요한포인트에서야키의맹활약이좀많이있었죠네1세트트레이서두번째세트때도뭐달튼이계속먼저잡아주거나숫자를줄이는작업을보여줬음에도에코로돌아서숫자를다시맞춰주는네이런플레이가나왔어요자지금용의격에꼼짝막까지들어가면서다틀린장면이죠이건진짜뭐오리사가잘했죠그러니까정면에있었을때아끼지않고그냥용의격을날렸는데잘맞춰서꼼짝만써줬어요자그러면서2대0플로리다메이미앞서있습니다최근의경기에서굉장히좋은성적을보여주고있다라는말씀을플로리다 AM 을통해이제뭐상황에대해서말씀을드린적이있었는데확실히시즌초반보다는괜찮아졌어요그렇죠여러가지가그러니까좀안정화도된느낌이고시즌초반엔아직까지어쨌든느낌이고시즌초반엔아직까지어쨌든선수들이막들어온지얼마안돼서합이좀덜맞는느낌이었다면지금은물론상대적인것도있겠지만그렇죠지금굉장히좀합이잘맞는것처럼보이고요밴쿠버는아갈길이멀어요일단투스나가그나마투손보다는연계부분이사실좀없잖아요꼼짝마용의격정도다보니까개개인의피지컬로좀킬이나오는경우는맞는데언제까지사실투스를할수없잖아요이거쓰레기촌이라투스를한거고그렇죠결국에다시솜트로돌아갈텐데이때로가면은다시한번그포커싱합이런게좀다시올라야죠자이제세번째경기만나이제크런치타임과어떤장면이크런치타임일지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이건정말크런치타임이에요예도대체저기서무슨일이벌어졌는가예충격적이었죠네예그러니까분명히안쪽에있었던루시우를보고아저기모이라를보고던졌는데루시우가갑자기그안으로들어가고모이라는앞으로달려들며둘이손을잡고터지는정말이것이바로쌓아서들기는그렇죠 크런치타임이되겠습니다오늘근데확실히야키선수가굉장히중요한부분에본인의어떻게보면은개개인슈퍼플레이가많았죠그러니까어떻게보면정말말씀해주신대로야키가만약에없었다면은어제경기와정말비슷할수도있었겠다라는생각이들긴들어요아일리오스인데데스가10분당1회밖에안되고펄스만킬이벌써6회6회네아대단하네요네아이정도면그냥만약이대로그냥3대0나오면그냥아마플레이오드매치는자연스럽게아볼것도없다네야키가되지않을까아이거는뭐이기는순간바로야키인가요네인정합니다그정도로야키가뭐트레스뿐만아니라두번째경기를임했던에코도아마되게그스탯이좋을거예요그렇죠예일단뭐거의계속해서킬피드에좀올라왔다보니까아마그럴것같고요자그러면서일단크런치타임의주인공은야키가됐습니다헐리우드에서어제경기는이제밴쿠버타이탄즈가그결국에솜트를꺼내면서계속이제아쉬웠던그 EF 타이밍네요런것들이숙제가될거나앞으로도뭐솜트를구사했을때좀빠른템포필요하다이런말씀드렸잖아요그렇죠과연그게좀될지안될지좀봐야될것같다일단아직까지일리오스에서는그런장면이보이지않았습니다자이제어제와다른느낌을보여줄수있을까저희는잠시후에돌아와서그세번째경기로이어드리겠습니다자이제말씀드렸던이제양팀의세번째경기로이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많이피곤하신가봐요아왜요쉬는시간동안에저모니터보고깜짝놀랐네요아그래요네혹시뭐보셨나요아여기서이제쓰러져계신이러고계신이제장교세설에보셨어요예보셨으면안됐는데왜왜요 이제이상한소리를하고계신데자그정도로지금굉장히좀긴시간동안여러분들과함께하고있습니다、네、저희가이제4시에시작을해가지고아이제어느덧이제9시반어이제향해가고있습니다제예상시간보다너무길어요사실오늘라인업을보고네그렇게길거라고생각하지않았거든요저는그렇죠네역시나근데그런게있어요아오늘은좀일찍끝나지않을까그러면꼭이제늦게끝나고그렇죠야오늘은이거길지않을까마음의준비를좀해야겠는데라고간혹가도일찍끝날때도있고하지만아지금이제마지막경기고요세번째세트현재2대0으로플로리다메이애미앞서가고있는가운데과연밴쿠버테이탄즈가만회할수있을까어제경기에느꼈던부분그러니까단점이오늘까지좀이제지속이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확실히오버워치가하루만에많은것들을바꾸긴좀어렵구나라는생각이좀드네요그러니까바꾸려고해도쉽사리좀안바꿔지고뭐하나고치면또다른문제가좀생기고이러는데그렇죠
근데 일단은 차근차근 본인들이 지금 안 나온 EMPU의 연계가 없는 네. 그것도 좀 고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투수나도 꺼내보고 한조 위도를 기용한 뭔가 롱레지 싸움을 걸어봐도 그것조차도 킬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할 때 상대 에이스에게 좀 덜미를 잡히는 이런 그림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 투수나 조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 바꿔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도 아마 다른 조합에 대한 어떤 자신이 없는 건지 좀 이제 길게 고수하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0대1로 밀리는 밴쿠버 타이탄즈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에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모든 준비에 끝이 났다고 하네요. 세 번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맵에서 좀 EMP 연계가 안 되면서 고생 좀 했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자, 일단 메이엠의 선 공격. 밴쿠버의 선 수비인데 다시 한번 트레솜브라를 들고 나왔어요.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플로리다 메이엠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런 뭐 쓰레기촌 맵은 원장님도 2층에 그 점거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 맵도 1점 먹고 나서 2점으로 향하는 길이 그런 어떤 형태이긴 합니다만 저 이제 솜트가 활약할 수 있는 맵이죠 이 맵은 그래도 뒤에서 솜브라가 좀 지켜보고 있다가 콜 내리면서 한 번에 들어가겠죠? 네요. 앞선 1경기를 봤을 때 솜트의 격차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양팀이. 그렇죠. 지금 바로 먼저, 걸렸어요? 예, 걸려서 밀쳐지고 그래도 이제 뭐 타겟팅이 이제 좋았습니다만 윈스턴을 잃은 게 조금 더 뼈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긴 합니다. 케이스도 자 이제 힐게이지 끝나면 터질 일만 남았거든요? 이거 터지면 바로 1점이에요. A 그냥 바로는 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갈팅이 좋았어요. 메카 터뜨리고 그 사이에 카카 잡히고 근데 지금도 보면 킬피드만 봐도 해킹이 연달아 되고 있고 그 해킹 당한 대상을 또 바로 이제 페이트가 이제 물어주면서 자 이후에 정리도 한쪽 방향으로 좀 이제 슬슬 치쳐지고 있죠. 벌스까지 뭐 달튼도 비슷한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좀 무난하게 밀었는데요 너무. 네, 일단 가장 큰 게 뭐 EMPU 연계도 안 되는 해킹 포커싱도 잘 안 돼요. 처음에 그래도 템포를 올려서 들어가는 것까지 슈레드록 선수의 지휘하에 좀 잘 되는데 그 이후에 뭐 포커싱이나 뭐 해킹 이런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킬 내고 상대가 그거에 침착하게 대응하면 다시 좀 밀리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1점 무난하게 가져갔고 5분 이상 시간이 남았어요. 이제 다음 숙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뭐 질 땐 질 수가 있는 바로 EMP까지 넣으면서 융합 바로 네, 올리면서 그냥 정리에 들어갔죠. 네, 뭐 EMP도 아낌없이 확실하게 정리하자 라는 생각하에 그냥 정리했고요. 좀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솜트 대 솜트가 뭐 EMP가 대박이 나서 상대가 비트가 없는 턴에 그냥 세게 한번 때릴 수 있는 어떤 조합인 건 맞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일방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밴쿠버의 친화 선수도 한번 EMP 대박으로 넣고 정리해야 되는데 크리스 선수 비트가 있어서 덮으면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어젠 이게 안 됐어요. 본인들이 들고 있는데 뜸을 들이다가 상대 솜브라가 다시 그냥 EMP를 먼저 쓰는 혹은 친화 선수가 잡히는 이런 그림도 좀 있었는데 집요하게 그냥 아예 그냥 딜을 못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EMP 지금 또 열심히 루슈 찾아서 어떻게 보면 각을 대다가 디바 사라지고 루슈 사라지고 본인도 곧 예, 친화도 아파요. 아이고 달튼도 가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BQB가 EMP가 오는데 심지어 BQB가 한번 잡힌 거예요. 이게 확실히 템포가 좀 많이 느려요. 루슈를 못 찾겠으면 그냥 뭐 탱커즈에 쓰고 녹여도 되는데 워낙에 지금 포커싱이 안 되다 보니까 루슈 찾다가 제가 봤을 때 시간을 좀 다 쓴 것 같거든요. 네. 자 여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BQB가 먼저 쓸 수도 있어요. 크리스의 위치를 찾다가 지금 거의 뜸을 넘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친화 심지어 융아인이 지금 걸어는 턴이에요. 자 Q 누르긴 눌렀는데 바로 비트에 덮히고 본인도 잡히고 본인 잡히고 심지어 이렇게 되면 BQB는 EMP를 주머니에 넣고 2점 터치다운 그 다음 전체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친화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소리방벽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긴 한데 결국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2점에 4분이 나오게 된 거는 결국 솜브라의 템포가 너무 느려서 그런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게 뜸을 들이면 밥도 그렇잖아요.
뜸을 잘 들이면 맛있게 돼야 되는데 뜸을 들였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시간만 버린 거가 되는 거고, 결국 비큐비 2턴에 또 세게 한 대 얻어맞고 다음 턴에 왔을 때 또 크리스 눈치보다 못 찍고. 네. 여기서 밥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배고플 때가 됐나요? 네. 저도 이제 굳이 내가 이걸 아침 9시에 할 비유는 아닌데, 아 여러분들 아침 드세요. 네, 아침 자주 드세요. 비큐비 이번에 그냥 바로 EMP 쓰겠죠? 아 그냥 해킹으로 비트를 못 눌러요 오히려 카카가.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서로 그냥 눈치만 보는 거죠. 참 재밌는 게임이라고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츠나는 지금 크리스 무서워서 계속해서 EMP를 못 쓴 건데, 반대로 카카는 지금 비큐비가 무서워서 비트를 못 쓰는,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니까 나머지 다섯 명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도 안 찍으면 슈레드락이 잡히는 거 알았는데 EMP 때문에 못 눌렀고 지금 또 못 누르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융화 턴에 근데 페이트가 없어서 근데 여기도 위험해요? 아유 자 이러면 카카 같이 맞으면 끝나요. 자 어쩔 수 없이 눌렀죠. 그럼 지우는 거죠. 결국 심리전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2분 57초 3점.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근데 앞선 1세트도 그랬지만 솜트 대 솜트는 이건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롱레인지 위도 싸움은 그래도 달튼에 의해서 비벼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런 어떤 난전에서의 어떤 팀파이트, 짜임새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많이 느껴지네요. 네. 특히 EMP 활용에 대해서 워낙에 사실 솜브라 근데 예전부터 나왔던 그런 영웅이라서 어느 정도 다 파이법이 있잖아요. 뭐 루슈가 숨어있으면 그냥 해킹을 한다던가, 루슈가 한타에서 이격되어 있으니까 그냥 5대6 한타를 펼친다던가, 숨어있는 루슈 차서 루슈만 해킹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탱커진에 과감하게 EMP 쓰고 포커싱해서 비트 찍는 그 딜레이 동안 녹인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밴쿠버는 그 어떤 방법도 지금 실행을 못하고 네. 그냥 계속해서 크리스 무서워서 못 찍고 있다가 결국에 쓰니까 바로 비트로 접히고, 반대로 카카 선수는 비큐비 선수 무서워서 계속 들고 있다가 그러게요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쓰니까 또 지워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밀리다 못해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는 당연히 누를 수밖에 없는 거를 비큐비가 웃으면서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사실 뭐 비큐비 선수를 그냥 물어서 쫓아낸 다음에 간다던가 옥조부도 많이 피곤하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것도 지금 난전 상황에서 바로바로 못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비 때 안 됐던 것이 공격 때마저 안 된다면 오늘 이대로 끝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나마 뭐 물고 늘어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었지만 오늘 이대로 만약 0대3으로 진다면 아마 분위기적으로도 많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뭐 급조되고 만들어지지 뭐 얼마 안 된 6명이라고 하더라도 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뒷날 한번 볼 생각인 것 같네요. 자, 들어가서 포싱이 안 됐죠. 네, 가구를 또 케어를 그만큼 잘해줬고 오히려 메카만 터질 수가 있습니다. 메카 터졌어요. 메카 펑 하면은 이후에 싸움을 봐야 되는데 뭐 당연히 지금 진영 완벽하게 무너져서 이거는 뭐 버티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 해킹하고 바로 정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포커싱이 안 되고 솜브라를 넣은 이미지를 사실 좀 못 찾고 있어요. EMP도 그렇고 해킹도 크게 잘 안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큰 건 KSA가 사실 메카 관리가 좀 잘 안 돼요. 아까도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공격적으로 다이브 형태로 들어갔을 때 뭐 당연히 디바는 윈스턴과 들어가서 케어를 해주는 게 맞지만 또 살아 돌아올 때 그리고 이제 그런 호흡을 되게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터질랑 하면은 사실 룰프 선수가 좀 케어를 해주면서 버티고 뭐 윈스턴의 방벽 생성기로 디바 살리고 디바가 또 윈스턴 살리고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EMP부터 한번 기대봐야죠. 자, 그 느낌 비슷합니다. 네, 오히려 먼저 비큐비가 자, EMP 먼저 날려버렸고 치나도 여기서 그런데 자, 그럼 기회 잡을 수 있거든요. 아니까 네. 체력 좋아요? 지금 강난진 융화는 끊겼고 룰프 융화는 좀 잘 들어간 편인데 이후 네. 난전에서 포커싱? 아, 근데 해킹이 너무 좋아요. 지금 EMP도 EMP지만 해킹 이후에 약기를 불러서 정리하는 그 아. 템포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상이 밴쿠버 쪽이 EMP 자체는 괜찮게 쓰여졌어요. 그 이후에 다 생존도 해 있었고 그 이후에 좀 포커싱이 또 말씀하신 대로 네. 해킹 이후에 그런 포커싱에서 좀 갈리네요. 정확히 드러났죠 지금은. 오히려 숫자도 많았고 체력이 온전했는데 오히려 많았던 쪽이 한 명씩 제거되는
자, 근데 유리한 상황에서도 못 잡으면은 자, 이번 턴 놓치면 정말 힘들어져요. 밴쿠버. 네. 자, 이제 공격 기회 만화의 세 번인데요. 융화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융화 이러면 융화도 안 쓰죠? 잡고? 네? 왜요? 뭘 봤던 걸까요? 뭐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이미 전투는 어렵고 정말 대박 자포 한번 터지길 바라는 어떤 그런 네. 간절한 자포. 아니, 보통 저런 그림은 자포각을 마음속으로 좀 보고 있지 않으면 잘 나오기 어려운데. 자, 두 명이 잡힌가 동시에 특히 슈레드록 선수가 해킹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벤쿠버가 생각해야 될 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 들어가야 돼요. 원시의 본능도 있겠다. 그냥 룰프 선수 케어 믿고 디바 케어 믿고 그냥 들어가야죠. 자, 이제 이번 턴에는 아마 EMP가 어, 추나? 오, 이러면 6대5예요 지금 아마. 아, 진짜 뭐 부차고. 자, 원시의 분은 쓰자마자 해킹 당하고 디바는 메카가 터질 것 같으니까 못 따라 들어가지고 이런 궁계이지. 와, 콜 들어왔어요. 궁계이지. 아. 야, 저쪽 방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윈스턴 들어온 거 보자마자 전멸 이후에 저기서 끊어버리는 야키. 마지막 공격이자 마지막 EMP가 될 수 있습니다. 츠나. 네. 사실 이게 오버워치라는 게임 자체가 EMP나 중력탄같이 워낙 좋은 공기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정말 유리한 턴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조합에서의 순대로 차이나 이후 난전 포싱의 차이가 나갔으니까 벤쿠버 계속 아, 비트 세이브! 끊임없이 벽을 두드리는 느낌의 비트 세이브! 칼칵! 어이, 좀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죠? 아, 근데 확실히 이번 경기는 그 뭐랄까요 좀 많은 것들을 좀 드러냈네요. 지금 수정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 밴쿠버는. 그리고 어제 경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비벼지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플로리다 메이엠을 만나니까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가 나와버렸고 어제 단점이 오늘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사실 단점을 하루 만에 고쳐오는 건 힘드니까 어느 예상은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말 상대적이어서 워싱턴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세트를 좀 가져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지 이게 정말 리그에 지금 잘 나가는 뭐 상하이라든가 퓨전 같은 팀과 오. 만났을 때는 좀 많이 예. 예. 좀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밴쿠버.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그 뭐 세 명이야 뭐 한솥밥을 먹던 그 팀메이트였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뭐 이제 시작하는 어떤 단계다 보니까 뭐 이후의 경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돼야만 하고 개선이 되겠지만 확실히 지금 당장은 좀 이제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네.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밴쿠버 타이탄즈 일단 정말 극적인 변화나 뭐 본인들이 정말 숨겨진 네. 조합을 찾는 게 아니면 5월 토너먼트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멤버를 이렇게 변화를 정말 크게 가져갔을 때 네. 그래도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바꾸자마자 이기겠지 뭐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아마 이제 뭐 그런 선택을 한 분들도 이번 경기를 보면 좀 아찔하다는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네. 컨텐더스에서 워낙에 경력이 좋은 선수를 다 데려와서 아마 그래도 리그에서 중하위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네. 또 이제 그 한국 컨텐에서 이제 넘어간 선수들이 오자마자 잘하기도 했고 아 그렇죠. 지난번 밴쿠버도 그렇게 완전체로 와서 바로 그냥 리그에 있는 리거들에게 최다 연승도 한번 세우고 1침을 날렸으니까 네.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기적을 노려봤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다듬어야 될 것이 많고 그리고 이들이 오늘 봤을 때 솜트는 확실히 주력 영웅들이 아니에요. 네. 예, 달트는 그나마 트레이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츠나는 트레이서 아 진짜 솜브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영웅 금지를 만났을 때 날아오를 수 있는 변수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솜트는 다듬을 것들이 많았다. 네. 이게 오늘 한 줄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듬을 게 아니라 정말 거의 끊어줘야 될 게 많아요. 네, 많은 네. 것들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뭐 그 전에 있던 팀에서는 이런 보직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워낙에 뭐 많은 풀을 요즘에 딜러들이 다루긴 하지만 뭐 팀에서 보통 이제 이런 점을 쓰더라도 솜브라를 누군가 해줬다면 뭐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플레이 오브 더 매치를 만나봐야 되는데 야키일 것 같습니다. 야키겠죠. 예. 나 거의 야키의 동무대였어요. 물론 BQB도 정말 솜브라의 차이가 나타나긴 했지만 네. 뭐 그냥 야키가 거의 트레이서로 게임을 그냥 뭐 터트렸죠. 네. 그리고 일단 크러치 타임에서 그 부착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건 무조건 야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 팀의 어떤 체급 차이도 느껴졌지만 야키와 나머지 그
밴쿠버 여섯 명과의 체급 차이도 정말 많이 느껴져가지고 아, 그냥 거의 뭐 사실 경쟁전이었으면은 네. 거의 아 이거 트레서 차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아, 치고 나서 네. 어 트레 차이 막 이러면서 아 그렇죠 상대 트레는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런 말이 나 근데, 달튼 입장에서 좀 억울할 만한 왜냐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땐 그나마 달튼만 그렇죠.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달튼이 좀 네. 억울할 만한 근데 그 정도로 야키가 너무 좀 잘했고 KSA가 거의 못 막아줬어요 오히려 본인 메카만 거의 그냥 계속 부착이 터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다가 좀 관리가 안 됐던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일단 오늘 준비됐던 마지막 경기는 3대 0으로 플로리다 메이애미 승리를 거뒀고 플로리다 메이애미 이렇게 되면은 4연승 중. 아, 그렇죠. 최근에 네. 지금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연계라든가 아니면 개개인 피지컬 자체가 좀 확실히 좀 오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보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플레이오프 도미치 이제 만나봐야 되는데 밴쿠버 타이탄즈는 2승 2패에서 팀이 이제 많은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가봤습니다만 어제 경기 패배, 오늘 경기 패배하면서 현재 지금 이제 2승 4패가 됐고요. 약해죠. 예. 네, 약해요. 예, 뭐 볼 네.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뭐, 10분당 0.4 맞나요? 세스와 울프는 오랜만이군요. 네. 10분당 됐을 때 지금 0.4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킬이 10분당 39였나 그래요. 키리.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준비된 세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야키가 뭐 펄스면 펄스 그리고 이제 뭐 에코면 에코 보세요. 아 이런 수치는 또 처음 보는 영 그러니까 이게 킬이 높은 건 봤어요. 왜냐면 뭐 디바 같은 영웅들은 워낙 잘 안 잡히니까. 근데 저 데스는 정말 처음 본데 10분당 0.4면은 아니 솜트 대 솜트가 EMP 맞을 수도 있고 뛰어 다니다가 해킹 당할 수도 네. 있고 상대 윈스턴이 물 수도 있고 디바가 킬 캐치할 수도 있는데 10분당 0.4 100분 해가지고 4번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와 100분 해도 4번이면은 거의 뭐 경기 풀타임으로 뛰어서 4번 잡힌 거죠. 경기 시간이 100분이면 거의 하루 종일 오버워치 했는데 4번 잡히고 자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와 정말 대박이네요. 자 아무튼 오늘 보내드릴 경기 여러분들 이제 이른 시간부터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막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또 한 주 시작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번 주 알차게 재밌게 보내시고 저희 둘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좋은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장지수였고 저는 진행의 정윤우 선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